alive, I'm gonna kill him. 와! 씨, 인가? 아 근데 하스님 비명 너무 살아있었어. 오 인트로 영상. 네 영상상. 자막은 다 되는데 더빙은 안 되더라고요. My parents were scientists. They taught me biology is war. To win, a species must endure, reproduce, survive. The foes we're about to face evolved to win at all costs. They don't care about their losses. 잠깐만 이거 혹시 목소리 두 개로 들리는 거 한번 확인해 봐야 되는데. They're as cunning, adaptable. 아니 멀쩡히 잘 들리네. 아 저 소리 잠깐 끄고 그 뭐지 도나스님 그 볼륨 밸런스 듣고 올게요. 오케이. 그 계속 얘기. 40th Marine Expeditionary Unit. This fight is not a simple bug hunt. Know our enemy. Know your strengths. Work together. 게임 소리 켜놓는 게 낫겠지. 저에게는 밸런스가 괜찮을 것 같아. 뭐가 우리 실력이요? 실력을 말하는 거임? 실력 밸런스? 시즌 1? 아이고 저랑 펑크님 그 시즌 게임이에요? 저랑 펑크님 한 10%씩만 줄이면 딱 좋을 것 같아요. 뭐가요? 그 도칸스님 방송에서. 아하. 오. 디코에서 그러니까 우리 목소리보다는 도칸스님 목소리가 조금 더 커야 집중이 잘 되니까 이렇게 맞추시면 딱 좋을 것 같아요. 10% 정도씩만. 장비 구성. 아이고 이거는 완전 약간 RPG 같아요. 감정 표현. 이 오케이. 잠깐만 설정 컨트롤 조절 미감도 ADS 진동 컨트롤 이거 없으면 좋겠어요. 도칸스님 그럼 이거 엑스박스 시리즈 X로 게임하고 있는 거예요? 예, S로요. 아 60프레임 나오는구나. 이게 지금 엑스박스 1X 있잖아 옛날 거. 네. 제가 엑스박스 1X인데 이게 지금 30프레임 나오거든요. 아. 아, 마음이 아프다. 아, 힘내세요. 아. 어허. 하지만 우리 시청자분들도 다 같이 30프레임으로 보니까 그러지 않나? 원래 내 방송은 30프레임이 최대의 그죠? 다들 아무 문제 없죠? 익숙하지? 30프레임. 보드 스테이션, 파인 하나카, and extract them. Staff Sergeant Herrera will be the voice in your ear. She'll guide you, warn you of enemy movements, and provide support. 아 초대 봤어? 잠깐만. 도칸스는 여기서 캐릭터 주로 뭐 해요? 여성. 아 말고 어떤 직업. 아직 어떤 직업인지. 여성인 걸 알지. 어떤 직업인지 아직 몰라. 아 역시. 가장 간결하고 중요한 대답이었다. 뭐 그 정도는 말 다 했지 뭐 그죠? 역시 여성일 거라고 생각했어. 그 우리 다 알고 있었다고. 상남자는 역해지. 그치. 펑크님 오늘 클래스 뭐 하실 예정? 저라도 테크니션. 도칸스님 오늘 클래스 뭐 하실 예정이세요? 어떤 클래스인지 몰라요. 아직. 언어 데몰리셔 테크니션 닥터 팔랑크스 이렇게 있거든요. 팔랑크스 진짜 좋긴 해. 어디 선택할 수 있어요? 그 메뉴 들어가면 메뉴 들어가서 장비 구성 가시면 있어요. 장비 구성 demolition technician doctor. 우리 닥터 없죠? 네 닥터 없어요. 저 닥터 할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내가 오케이 대결 입장했습니다. 아 도전 카드 선택. 나 경험치 1.25배짜리. 오케이 지금 오케이 다른 무기도 쓸 수 있어요? 보통 충고. 아, 어태치먼트 나중에 받아요. 오케이. 그냥 준비.
다들 역행가? 헝그님 남캐 아니에요? 그쵸? 네 맞습니다. 혼쭐을 내줘야지. 무게 반동이 3개로 반동 3배? 큰일났네. 반동... 큰일났네. 나 샷건인데. 총 다들 샷건 들고 오셈. 샷건이 나쁘지 않음. 이거 샷건이 괜찮음. 그나마 총기 반동. 근데 그 베이님은 데몰리션 아니었어요? 저 원래 처음에 혼자 할 때 건어 해봤는데 그 뭔가 건어 괜찮네 하고 다른 것들 해본 거였거든요. 음흠. 근데 뭔가 오늘 좀 총 쏘고 싶은 기분이라. 그래서 건어임, 데몰리션임. 건어임. Aliens Fire Team Elite. 내가 선택을 잘못했네. 한번. 오, 반동이 심해. 근데 생각보다 총 그 총 발사 소리가 마음에 안 들었어. 마음에 안 들어요, 전 너무 마음에 들어요. 괜찮은데. 옛날에 아, 그 영화 안 봤어요? 얘긴 영화 뭐라요? 그 이 그 총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라지? 우리는 이제 그쵸? 헤일로와 익숙한 사람들이잖아. 그러니까 헤일로의 아. 총기 사운드를 좋아하거든. 아. 아니면 스타크래프트의 마린 총소리 이런 걸 좀 좋아한단 말이에요. 아 팬들이 좋아했다는 총 효과음이에요 이게? 네네 이건 그냥 완전 그냥 그 영화 나왔던 총 소리와 같아요. 아 그래서 그까지 몰랐네. 네. 에일리언 크로니콜 마린즈. 아하 거기에 나왔던 총 소리구나. 내가 기억하는 건 에일리언 4라 가지고. 잘할 거 있나? 아, 거기로 가야 돼요. 표시가 있네. 이 파밍 요소가 거의 없어요. 파밍 할 것이 없어요? 그럴 것 같아요. 저는 그냥 여기 그 분위기가 너무 좋아요. 그냥 너무 에일리언 영화 같아요. 여기 이런 사이파이 공간에 돌아가는 것이 너무 좋아요. 오 여기 뭐 두근두근 귀염둥이 에일리언. 아 네 레이더에. 아, 예, 아, 그 레이더에는 여러분도 표시되어 있어요. 그 파란색 점. 여기에 슬슬 나올 때가 됐죠. 총기 반동 죽이는구만. 어, 이거 내가 하던 게임이 아닌데. 와, 오. 게임이 두 배로 재밌어지. 여우, 총기 반동 7이네. 와 반응하기가 진짜. 어 내가 지금 이게 샷건을 쏘는 거야? 서브머신건을 쏘는 거야? 샷건임. 아무튼 샷건임. 뒤에. 오케이. 저에게는 그냥 헬스 페이폭 장치가 있어요. 오호. 아하. 그래서 아하 그 총 효과음을 쓰레기로 만들었다고. 아 에일리언 크로니콜 마린즈에서만 총 소리가 달랐다네요. 아 진짜 봐봐 우리 스카이프님 그 이쪽 지식 어마무시하지 않음? 진짜 겜잘. 커버 할 수 있어요. 커버 메카닉 아직 있어요. 오호 좀 벌써 끝까지 갔음? 여러분 어디로 갔어? 저 혼자 있으면 안 돼. 오 쉣. 아! 켜. 그래 내 이런 것 때문에 욕할 것 같았어. 아 여러분 저 깜짝 놀라면 욕할 수도 있어서 너무 죄송합니다. 괜찮아. 이제 내 방송 어린이들 없음. 아 너무 급성장해서 성인 되셨네. 어. 갑자기 나이대가 30, 40대로 올라가 버렸어 방송이. 어 저기 와요. 나이스. 오호. 오! 뒤에서. 아, 총기 반복 진짜 정말 쩌는 걸?
이게 내가 하는 게임 맞나? 유후! 오, 이게 그 다. 어, 얘는 머리가 좀 이상한데? 터뜨림 터져요. 근처에 있는 게 다 같이 터짐. 오씨, 진짜. 가자. 와, 이게 난이도 올라가니까 사방에서 몰려오는 게 좀 심하구나. 맞네. 근데 그거보다 반동이 더 무서워. 어, 반동이 너무 끔찍함. 우와. 어후. 어후. 아이고. 오, 거기 하나 더 있어요. 스피터. 아, 나왔다. 어, 얘는 좀 더 커요. 여기 좀 큰 친구가 있어. 오케이. 생각보다 권총 데미지 진짜 센. 와, 이거 반동 때문에 감도 올려야겠다. 저 감도로 반동 못 잡겠다 이거. 아, 힐로 한 명 꼭 필요하구나. 자, 여러분 갈까요? 네. 여기는 무슨 박스에서 탄약 지우기. 아하, M4가 에일리언 2의 좀 대표적인 총이래요. 오호. M4가 박히면 그 소리가 좋긴 하지. 어디야? 딘가? 요즘 이 에일리언 세계관에 이렇게 클래스 나눠 놓은 거 좀 좋긴 하다. 뒤. 어떻게? 와, 저 판지 당했어. 복카스 방패. 어, 앞에 큰 놈 있어요. 오케이. 큰 놈 둘. 어이구. 아, 전 반지로 잡았어. 어, 여기 무슨? 터렛. 와, 근데 이거 반동 생각보다 마우스로 하긴 되게 어렵겠다. 네, 마우스로 하고 죽을 것 같아요. 이게 패드는 그냥 시점 좀 밑으로 내리면서 하면 되거든. 손목이 돌아갈 것 같아요. 이거 지금 내가 쓰는 총이 이거 서부 시대 때 쓰던 총을 갖고 온 게 맞죠? 나 이거 카우보이스들이 쓰던 총 갖고 온 것 같아. 그거 리볼버 변형된 거임. 아 맞지. 리볼버임. 아 맞지. 어우. 아, 드론 포탑이 영화에도 나왔었구나. 드론 포탑은 영화 어디쯤에 나왔었어요? 영화 몇 편쯤에 나왔었어요? 아, 이 클래스가 영화에도 계속 있었대요. 어, 앞에 있어요. 아하. 여기 아이템 있어요, 여러분. 아, 너무 이상해요. 방송에 그냥 그 오디오 조절? 오디오 너무 좋은데 근데 지가 게임 할 때 오디오 이상해요. 아, 너무 작아요? 네, 제가 듣는 것은 그냥 게임 소리가 너무 낮아요. 근데 방송 엄청 잘 나와요. 아. 우리 만남은 빙글빙글 오. 돌고 괜찮아. 어울러져가는 상자 열자. 뭐 여기 뭐 들어있을까? 어, 형님 이쯤에 그거 센트리건 일단 해주셔야 돼요. 요 근처에 토레 여기 있어. 어, 전 지금 센트리건 있어요. 어, 오케이. 대전. 자, 여러분 이거 보시면은 우리 어디로 가냐? 여기 지나가다 보면 이렇게
느낌표가 떠 있는 곳이 있어요. 이런 곳에 다가가서 F를 눌러주시면 미션을 시작하실 수가 있어요. 네. 어머, 몰랐던 사실. 나만 놓더라고. 이제 알아버리지 뭐야. 어디. 저쪽은 펑크님이 혼자 맞고 이쪽에 우리 둘이 맞죠. 힐러는 소중하니까. 여기 하나도 안 오네. 와. 아 그냥 좀 이따 올 것 같아요. 이게 한쪽 한쪽 번갈아 좋아요. 첫 번째 왼쪽 두 번째 오른쪽 이런 식으로. Dynamo just finished injecting lubricant. 아 폭발한다. 우후. 어, 네, 지금 다른 쪽에 도와요. 어, 네, 저한테. 게임 하면서 그냥 다시 영화 보고 싶다는 느낌 들어요. 오, 여기 캔, 어, 캔 거. 아, 와. 아니 포탑 벌써 뭐야 이거? 이게 무슨 실드가 있어요? 잘 되길. 좀 한참 오지 마세요. 그 보스랑 있을 때 그거 좀 잘 쓰면 돼요. 그 패팅 좀 잘 써야 돼. 네, 좀 세배 판동이 없었으면. 아 미안. 나이스. 아, 제 말이야. 와, 아니, 이거 계속 쓸 수 있어요? 힐러 스킬이에요? 어떤 거요? 근처에만 가 있으면 체력이 차네요. 네, 이거는 힐러 스킬. 아, 엄청 좋다. 어, 이거 뭔데? 혹시 이거 혹시? 응? 무슨 테크니션이 있으면 어, 그냥 이런 기기를 소정할 수 있을까 궁금해요. 아 이거 수리가 안 돼요. 수리가 안 돼요? 이게 오케이. 내가 내 스킬로 설치한 애들만 수리가 돼요. 아 오케이. 뭐야 어디 왜? 잡았어. 떨었어. 오케이 오케이. 잡았어. 없음. 잡밥이더라고. 이제 갑시다. 아 잣이 들어간 밥이었나 봐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 곡식 잣 많이 사랑해 주세요. 살짝 기름진 그 맛 있죠. 아이 그럼. 어, 터렛을 일찍 설치해놔도 괜찮아. Got another swarm brewing. Break out the heavy shit. This is gonna get spicy. 오. 이제 온다? 이제 온다? 오케이. 무슨 소리탄인가? 아직 없어. 오! 살려주세요! 자 영화에서는 이 오버클럭 걸었어요. 여러분 장전 속도 올라갑니다. 영화에서는 이 외계인의 외계인 한번 더 네 외계 외계인 아니면 외계인의 피도 위험하죠. 근데 이 게임에서 아마 이게 스피터만 어 저기는 초록색과 피 튀기는 친구만 위험해. 영화에서 그냥 피가 다 이기면 녹아버려가지고. 네, 영화에는 진짜. 그냥 그 피가 엄청 무서워요. 위에. 오, 다시 이런 큰 친구가 왔어요. 와, 뒤에. 왜 갑자기 뒤에서? 무슨 어이없네. 앞으로 나갑시다. 네. 아, 저 총알 좀 먹고 올게요. 어? 앞에 가면 또 있어. 아이, 뭐 있어. 아, 그 전기 있으면
지가 그 근처에 제 헬스 아이템 못 못 놓아요. 아. 어, 뒤에서 뭐가 놓. 아하. 가서. Hello, Marines. It is a pleasure to work with you. 어, 이게 뭔데? 오. 이거 조준 로봇. 조준을 안 하니까 반동이 적네. 이 게임에도 로봇이 있을까? 영화처럼요? 어, 예뻐요. 아, 나도 힐팩 안 먹고 왔구나. 자, 여기 아마 또 있을 거예요. 여기 설치하고. 오, 지금 토했어. 비리리리리리리 킹고. 아, 기분 잡을 거야. 잡을. 그냥 머리에 헤드샷이었어. 점프샷. 어, 여기 상자가 있네. 오. 아, 내 포탑 그새 죽었네. 어디야? 아, 거기네. 어, 여기 있다. 오케이, 핸캔은 강하네. 무슨 보조무기 아니라 그냥 데스니가 아주 핸캔 같아요. 어허, 아자 그런 느낌이네요. 데미지도 좋고. 반동도 엄청 심해요. 아, 아니야, 뭐 3배 타네. 여기 여기 터지는 애 터지는 애. 어, 나이스. 웃어봐요. 오케이. 비에 들어가면 안 돼요. 아, 비투스 비투스. 아, 잘한다. 어, 나이스. You keep heading out. 아, 포탑 열공 열심히 일했어. 우리 포탑 수고했어. 칭찬해줘야지. 어? 제, 제 기기가 고장났어. 이상해. 여기 뭐야? 여기 들어가고 싶어. 자, 왼쪽입니다. 알겠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무슨 비밀방도 비밀방도 있을까? 여기 아무것도 없어. 어디야? 아, 우리 다시 여기네. 우리 한 바퀴 물렀어요. 오케이. 어, 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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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를 지키세요. 저 소, 에, 문에 누가 있어요. 도카스님 혹시 힐 돌아오셨나요? 아니, 왠지 없어요. 아, 오케이, 오케이. 몇 번만 쓸 수 있을까? 시간이 되게 오래 걸리구나. 앞에. 그냥 그 그런 능력 몇 단만 쓸 수 있을까? 아니면 무한인가요? 몇 단만 한 것 같아요. 대부분 무한이에요. 리스폰 시간 있을 뿐이 무한이에요. 근데 그게 그 테크니션 같은 경우는 깔아놨다가 그거를 걷었다가 다시 설치하면 그 시간이 되게 짧거든요. 그냥 전 지금 그냥 힐러... 그냥 색깔이 없어요. 계속 그냥 아, 오케이, 오케이. 흰색이에요. 힐러는 한 번 쓰고 충전해야 돼요. 무조건. 오오오오오오. 빨리 뛰어오세요. 뛰어와요. 뛰어와. 뛰어와. 에너지가 없습니다. 라고 합니다. 어. 어후. 어, 뚜껑 뚜껑 뚜껑. 오케이. 다음 레벨에는 그냥
힐링 아이템 그다지만 있으면 안 돼요. 와 멋있네 이거 봐. 힐을 한번 하고 갈까요? 누가 이런 거 만들 수 있을까? 오케이 저는 치유 끝났어요. 그 D패드 위에 버튼 누르면 자가 치료해요. 백복이 중단되었습니다. 아 그거 꾹 누르고 계시네. 꾹 눌러야 돼. It's safe test the echo, but you know, bugs. 아. Got some big internal leaks. 아, 오케이. 근데 그것도 하나만 있어요. 우리 뒤에. 아니. 네, 우리 뒤에. 우리 뒤에. 많이 온다. 오케이. 당연히 무슨 버스다. 나이스. 오 많이 없나? 없어. 생각보다 핸드캐논 진짜 쎄. 여러분 그거 어제 봤어요? 그 제임스 웹 텔레스코프가 우주로 날리는 거? 아니요 저는 어저께 나서? 너무 즐겁게 논다고 못 봐버렸어. 계속하자. 아! 어우 아파. 오 여기 아이템이 엄청 많이 있는데. 오 여기 빡센데요. 준비하셔야 돼요. 여기 이제 보스 나와요. 아 나이스. 지금 다시 이거? 에너지 보스 받았어. 보스 안 잡고 엘리베이터 타도 돼요. 도망댕기다가 엘리베이터 타도 됨. 우리 이만큼 아이템 많이 받는 걸 보니 아마 무슨 버스가 있을 걸. 그렇죠. 지금 내가 아니면 그냥 엘리베이터. 지금 앞에 엘리베이터 오면 동생님 카드 되고 아니면 보스 잡아도 돼요. 버티기. 그냥 커버. 어디야? 괜찮을 걸? 그다지 많이 온 것이 아닌데. 오랜 적임이 좀 긴 거 있어. 이거 빡고 치면서 알기는 금방 잡는다. 아, 전 힐링할 뿐만 아니라 무기 버프까지 할 수 있는 거거든. 맞아요. 그것도 뭐지? 장전 빨라져요. 스피터가 어디야? 죽었어? 나이스. 왼쪽에 지금 보고 있어요. 오우. 네, 좀 뒤에서 그런 그런 거 있어요. 1층에. 근데 판동 너무 심해서 저기가. 아니 이거 근데 반동이고 그 농담만. 크게 차이 안 나. 생각보다. 근데 우리 아직 세이비 반동 없이 게임 아직 오우씨. 아 저 멀리에 뿌리는 애가 있다 지금.
보스 왔다. 어, 봤어. 맞고. 아, 뛰었다. 어, 씨, 뛰었다, 뛰었다, 뛰었다. 오지 말라고. 와. 나 잡았어. 비비비비비비비비. X. 어, 당이다. 저 던진 단단하게 비어. 우리 아마 여기 좀 도망가야 돼. 네, 일반 난이도보다 좀 더 어려운 난이도 합시다. 전 다시 자. 오, 전 죽었어. 이병이 쓰러짐. 그거는 큰일이네. 둘 다 누웠어. 어, 잠깐만. 와, 와, 다 누웠는데? 와, 이거 근데 엄청 몰려온다. 와, 우리 이거 탈 낚이지 말걸. 미션 됐음? 미션 실패. 오케이, 이 게임 난이도는 좀. 네, 이거 이거 데몰리션이 하나 필요해요. 내가 데몰리션 할게. 나 오, 손목이 돌아갈 것 같아요. 오케이. 기지로 돌아가기? 아, 제가 데몰리션으로 갈게요. 나 건우 안 되겠어. 손목 돌아갈 것 같아. 일단 기지로 돌아가자고. 네네. 아, 이거 중간에 총 쏘다가 그 마지막에 죽기 전에 어떻게 됐냐면 마우스를 점점 하다가 이게 안쪽으로 당겨야 되잖아. 그래서 반동 때문에 그치, 밑으로 당겨야 되니까 정말 진짜 손목이 아래쪽으로 90도 꺾고 잡고 있었어. 마지막에 죽을 때쯤에.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다 베인이면 그냥 그 기지로 돌아가기라는 버튼을 눌러야 돼요. 여기 보세요. 저 건어로 쏠쏠이 잡았습니다. 아, 맞아 맞아. 미라 김님 이거... 안녕하세요. 어디서 보지? 어, 처치는 킴베가 제일 많이 했네. 그러니까 건어가 이게 연사를 그러니까 잡고 있는 와중에 총 데미지가 계속 올라요. 아, 그래서 몰려올수록 아, 데미지가 좋아. 맞아 맞아. 일단 기지로 돌아가자고. 기지로 돌아가기 좀 눌러주세요. 그 눈엔 띄지 않았지만 열심히 했다. 오케이 오케이. 이러면 좀 우리 방어형으로 갈까? 방어형으로 가자. 이게 내가 팔랑크스로 갈게요. 팔랑크스가 일단 혼자는 잘 살거든. 방패도 그러면은 정면 데미지 안 들어감. 그러면은 그 팔랑크스 하나 들어오시고 그 토칸스님 실드 있는 거를 아니 그 힐 있는 거를 우리 저 마지막에 엘베 앞에서 모여서 쓰는 걸로 해서 그렇게 하면 좀 더 생존이 올라가지 않을까 싶어요. 나 그러면 건어 말고 데몰리션 해요? 데몰리션이 확실히 구성. 조금 좀 썰 수 있어. 근데 데몰리션이 총알 떨어지면 진짜 필 죽음이라. 그러니까 내가 앞에서 방패 들고 견디고 있을 테니까 뒤에서 그 암호 박스 앞에서 계속 갈겨요. 오케이. 펑기 방패. 음흠. 아, 근데 펑기 방패 무빙 너무 잘 치던데. 아, 무슨 말이에요? 그거 다 그냥 그거 아무튼 난 아님. 아무튼 난 아님. 아니 사람 이상하게 만들어 버리네. 아니 무빙이 그만큼 좋다. 아, 에픽 스토어에 지금 프레이 공짜라는데? 어, 전 이미 받았어요. 아, 진짜? 근데 문제가 뭐냐면 프레이가 그 다이렉트 스토어에서 4,900원에 팔아요. 할인하면 늘 그 가격이야. 근데 그 스팀하고 에픽 스토어하고 다이렉트 스토어 합쳐서 한글 패치가 제공해 주는 데가 다이렉트 스토어밖에 없어요. 그래서 거기서 사지 않으면 한글 패치를 못 함. 아. 저 한글이 있는데. 게임 한글이에요. 어떤 거? 아, 이 지금 하고 있는 에일리언이요? 네. 아, 에일리언 말고 지금 그 뭐지? 에픽 스토어에서 그 프레이라는 게임이니까 그 프레이 진짜 명작이거든요. 프레이. 아, 프레이. 네, 저도 그거 하려고 했는데 그냥 방송하고 싶었는데 근데 한글이 없어서. 맞아요. 그거 나 안 그래도 지금 그거 만들고 있거든요. 그 어차피 나는 엑스박스로 게임하잖아요.
엑스박스 게임 화면을 내가 받아오잖아. 그러면 그 받은 화면에 영어가 뜰 거 아니에요. 그 번역이 안 돼 있는 거를. 그래서 그 화면 인식시켜서 번역기 돌리는 프로그램 만들고 있거든요. 방송하려고. 어, 좋겠더라고. 근데 지금 잠깐 테스트 해봤는데 성능이 아주 나쁘진 않아요. 오. 근데 너무 구글 번역이라서. 아, 구글 번, 네, 너무 그건... 구글 번역이라서 살짝 오역이 있긴 해. 하지만 게임하기엔 나쁘지 않아. 내가 그냥 그 보는 방송 시청자분들한테 적당히 어 이거는 이렇게 나오긴 했는데 실제 내용은 이렇습니다 정도로만 설명 잘하면 될 것 같은 그런 느낌? 괜찮죠? 그러게요. 그래 내가 울펜슈타인을 방송하고 싶었는데 울펜슈타인이 한글이 없어가지고 지금까지 못하고 있었어. 울펜슈타인도 다이렉트 스토어에선 팔면 사면은 한글 있는데 액박이라 그게 안 돼서. 와 진짜 치사하다 근데. 근데 그게 걔네가 치사하다기보다는 걔네가 베데스다한테 판권을 따서 번역도 자기네가 한 거야. 아 그런 거야? 그럼 킹정이지. 그리고 심지어 스팀보다 싸게 팔아. 아니 다이렉트 스토어 가야겠는데? 네, 아 다이렉트 스토어 사랑합니다. 킹베이 방송은 늘 다이렉트 스토어를 사랑하고 있어요. 다시 갈까요? 오케이, 갈까요?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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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팀을 위해서 데몰리셔로 변경하겠습니다. 네. 나는 무빙 좋은 팔랑크스 하겠습니다. 아 혼자 게틀링건 총알 떨어져갖고 죽어가고 있을 내 모습이 눈에 보인다고. 왜 보이지? 아니 뭐라는 거야. 아니 그냥 느긋하게 편하게 난이도 살짝 낮춰가지고 오늘 시리즈 다 밀었댐. 그게 오히려 방송을 진짜 스피디하게 빡빡 할 수 있어. 오히려 보는 맛도 있을걸? 우리 방송에 물어볼까? 스카이프님, 스카이프님 어떨 것 같아요? 살짝 난이도가 조금 있는 게 좋은지 아니면 난이도 한계도 난이도가 완전 응애 난이도긴 하지만 스피디하게 이 지금 이 시리즈를 한번 쫙 훑어볼 수 있는 거 어떤 거? 아 실력이 된 다음에 높여서 해요. 아 높입시다. 저말 듣고 낮출 수 없지. 낮출 수가 없긴 하지. 낮출 수가 없지. 이거 보자. 데몰리셔 없이 파괴자. 이거 내가 센트리건 처음 들고 가야겠다. 이거 들고 갈 수 있어요. 참고로 소모품 클릭하잖아요. 네. 소모품 클릭하면 지금 다른 캐릭터에 있던 소모품도 가져올 수 있음. 오케이 오케이. 아 그 도전 카드는 소모성이에요 아니면 두 명 계속 쓸 수 있는 거예요? 소모성. 아 한 번 쓰면 없어지는 거예요? 흠. 아 저 그 좀 좋은 거 있는데 그럼 이거 좀 어려운 미션에서 아껴뒀다 쓰겠습니다. 네. 님. 체력이 두 배로 늘어납니다. 근데 뭐가 단점이죠? 도전 카드는 없어. 단점 하나 장점 하나 아니? 없어. 없어? 도전 카드가? 어. 대박이죠. 진입. 와 그래도 이거 헤일로 인피니트 갔다가 MCC로 다시 한 1000명 정도로 다시 돌아왔대요. 트위치 오. 방송 시청자 같은데. 근데 이게 아마 그럴 거야. 헤일로 5를 아무리 하고 있더라도. 아니 헤인피를 계속 하고 있더라도 그 헤일로 2, 3, 4, 리치 이렇게 멀티하던 사람들은 글로 돌아가게 돼 있어. 오케이 가자. First, we need a deck plan. Pull one off a terminal and chlorine extraction. 와, 이 첫 번째 미션에서 미션 다시 할 줄이야. 우리가 너무 그때 응애 난이도로 했었나? 아니 우리가 그 너무 좀 준비를 좀 덜 했어. 마음의 준비를. 자 미션을 하나 완성하고요. 자 다음 미션으로 바로 가시죠. 나이스. Our man should be in the junction ahead. 네, 이 게임 달리기 제한 없는 건 좋다. 인정. 근데 달리기 속도도 딱히 없긴 함. 사실 별반 차이 안 나긴 함.
자 나옵니다. 자, 여기서 왼쪽 딱 가면 나오기 시작해요. 어 선생님 반동이 하나도 없어요. 무슨 말씀이시죠? 이거 반동이 하나도 없어요. 아 저는 못 맞출 정도로 반동이 너무 심한데. 어 무슨 말이에요? 아 이게 데몰리션 차인가? 데몰리션이 자동이라서 그럼. 아니 무슨 소리입니다. 소총 쓰는데. 어? 건호랑 같은 총 쓰는데 무슨 소리임? 위에. 반동이 덜 있어요. 아이 무슨 말이야. 반동 너무 심하다 나는. 어우 맞아. 이거 30프레임 때문이네. 어 이걸 이렇게 까. 뒤에 옴 뒤에 옴. 여기서. 오. 여기 뒤로 와요. 병영 센서라는 건 이제 의심스러울 정도로 맵에 있던 적변이 찔끔찔끔 와가지고 나중에 건물 말고 텅텅 비어있는 광경에 인공지능 수준. 어, 나는 근데 스타크래프트 사람 뭐지 조금 못하는 사람들보다는 PC가 잘한다 생각해. PC 생각 잘함. 아, 나는. 디디디디. 오! 아 헤이 저 인간 또 저기 죽 쓰고 있네. 그 수단이요 선생님 말씀이 심하시네. 아니 데몰리션이 너무 앞서가니까 그러지. 아 죽었어? 누가 앞서가는. 오 알겠습니다. 장전 장전 장전. 탱커 뒤에 있을게요. Hey, I got an idea how to track down Honaker. Searching this whole barge would take too long. Noise. 자 보여요. 여기서 나옴. 너무 많이 가요. 너무 빨라요 여기 애들이. 어이 잘 만들었어. 한승 그 뒤에서도 오는 경우 있거든요. 어, 네, 네 지금 봐 지금. 오케이 지금. 진짜 좀 말하자마자 사실 그 전에도 내가 한 마리 잡긴 했어. 이게 난이도가 올라가니까 앞뒤에서 오네 애들이. 그렇네. 어? 걔네 애가 와요. 어디? 오른쪽에. 오우 얘는 그냥 커버에 서있어. 아! 저 외계인이 그냥 커버 가있어. 권총 생각보다 뒤땄어요. 응 뒤에서. 아우씨 근데 엘리언 영어는 한국에서 그냥 엘리언이라고 불러요? 아니면 외계인으로 번역됐어요? 에일리언이라고 그냥 엘리언은. 네. 네 맞아요. 우리 어디로 가야 돼? 아, 그쪽으로. 여기 가라. 여기요. 어? 근거. 얘 계속 커버 속에 있어. 옆 공격. 자, 베이컨 전송 진행하겠습니다. 오. 진. 뒤에서 뒤에서.
SMC를 들고 오는 게 나았을란가? 베이님 여기 여기로 와요. 여기 헬스 회복. 네네. 나 회복 끝. 아 전기를 잃을 수 있어요. 이제 걷어도 될 것 같아요. 응. 그 회수 나이스 나이스. 오 많이 와요. 이게 다 회수하면 그 그거 수리 되는데 뭐지? 다시 그 기 소모 될 것 같아요. 시간을 좀 줄여요. 네 걷어지 않으면 소모 될 것 같아요. 계속 깜짝 놀라요. 여기 있는 로봇이 서 있어서. 여기 탄약 있어요. 아 나이스. 왼쪽에. 왼쪽? 네. 오케이 오케이. 오. 나옴. 하나 펑기 방패. 기는 빼야 되지 않나? 기는 고기할 때 기를 쓰지 않나 싶은데. 아, 축발할 때 기입니다. 오케이. 우리 팀의 상징 같은 거죠? 뒤에. 아 뒤에. 잡았어요? 오우. 두 마리였네. 기는 그냥. 기다렸어. 비터는 진짜 커버 너무 너무 잘 써요. 위에. Well, Lister reviews the data. You can get the power up. Dynamo rooms just ahead. 오. 올라와서 템 먹고 시작하면 돼. 뒤따라. 오케이. 지금 이쪽으로서 와요? 우리 아까 했을 때 왼쪽에 나온 것이 아니야? 왼쪽이 먼저 나와. 지금 그냥 그거 랜덤인가? 난 항상 왼쪽이 먼저 나오던데. 그래도. 여러분 준비 다 되시면 저거 할게요. 그냥 계속 반복해야 하는 게임이어서 아마 랜덤일지도. 랜덤일지도. 준비되셨나요? 네. 이거 여기서 포탑 아끼면 안 됨. 오케이 오케이. This thing's been idle a long while. It's gonna take time to movement. 네, 지금 오른쪽에 나와요. 랜덤이에요. 아후. 나이스. 현장 제가 자를게요. 밑에 봐주세요. 아하. 네, 전 좀 왼쪽에 여로 갈까요? 네, 왼쪽. 오케이. 이 오른쪽도 어디에 나와? 왼쪽에 덩치 하나. 어, 저는 왜 계속 보스 앞에 보스? 너무 큰데. 어, 얘는 무슨 기계 실드 스포예요. 살려주세요. 아 혹시 그냥 그 작은 엘리언은 아마 그 강아지 엘리언이에요. 그 엘리언 3 나왔던 그런 엘리언인데 근데 그 덩치가 큰 거 그냥 진짜 엘리언. 어허 아 그랬나? 그런 것 같아요.
저는 여기서 힐 쓰고 힐킷 들고 갈게요. 그냥 에이언 타입이 다양해서 그냥 어떤 뭐 사람으로 태어난지 아니면 강아지로 아니면 이거 어떻게 말할 수 있을지. 근데 모두 그냥 무슨 기회란 놓아줘. 어떤 그 에일리언 3에서 그 지능형 네 에일리언 나온다고. 네 에일리언 3에서는 그 에일리언 그냥 개에서 나왔어요. 아 근데 이런 에일리언 보통 사람에서 나와요. 오씨 이 새끼 그냥 이건 어떻게 문 뺑소니 당했네. 저에게 나옴 저에게 나옴 뒤로 빠꾸 오케이 독한스 빠꾸 위에서는 그냥 공간이 너무 많아져요. 내가 그 스킬 있어서 그래요. 앞에서 그, 그냥 그 전기 놓으면 안 돼? 아니면 지금 그런 캐릭터 없어? 내 캐릭터 전기가 아니라고 지금 그냥 나는 그거 있어요. 그냥 근처 오면 이거 쓰면 오! 조금 쓸만한 한번 그죠? 나이스 띠띠띠 캐릭터 빨리 등질 수 없어. 셀라 커피 하우스님 안녕하세요. 방송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아! 어 저쪽에 큰 거 있다. 오 저 완전 헬스를 획득해야 돼요. 유후! 핀 거 어디야? 지짐이 우리 서로 데미지 시킬 순 없죠. 안 들어가요. 나이스. Pardon me. I have completed my analysis. 2 weeks ago, the mainframe on deck 41 was accessed, I believe by Dr. Honecker. 아! Marines, head to the core lift. Big freight elevator goes all the way up the main tower. 얘들이 너무 많아. 아 이제 생존기 쓰는 법을 좀 알겠다. 슬슬 탄약이 없다. 마침 탄약 창고죠? 네 맞아요. 저는 파염 탄약이 있어요. 그런 허그 이거 버스 방을 까먹으면 안 돼. 와 여기 훨씬 더 많이 나와요. 예함. 고마워요. 오! 덩치 같은 거. 아, 다 됐어. 됐어. 하나 더 있네. 하나 더 있네. 큰거 둘. 오케이. 어후. 오 위험해요. 도망가세요. 자 가시죠. 방 독한스 빠꾸. 빠꾸 무슨 뜻이에요? 왼쪽.
빠꾸요? 네, 빠꾸. 텀베. 뒤로, 뒤로. 텀베. 아, 빠꾸. 아, 오케이, 오케이. 후퇴, 후퇴. 그럼. 후퇴. 후퇴. 아, 맞아요. 슈슈. 그 뭐지? 북한스님 힐 들어왔어요? 아, 네네네. 오케이 오케이. 좀 있다가. 네, 전 아직 충분히 있어요. 오케이 오케이. 우리 그냥 다 그냥 버스 방. 오, 앞에서 앞에서 앞에서. 앞에서. 아, 정면. 나 버스 방 쓰려고요. 어, 이번에는 그냥 위에서 안 와요. 어, 위에 뚜껑이 열렸어요. 그거는 좋은 징조가 아니네. 와! 인가? 아, 근데 하스님 비명 너무 살아 있었어. 그거 아까. 아, 다행이다. 나도 이제 비명 질러도 안 부끄럽겠다. 여러분 여기 박스 있어요. 아, 나이스. 또 어떤 박스? 가위바위보 가위, 스태틱 그리드 소염기 나왔어요. 주변을 돌려봐 산들 면장 소염기. 이거 대인 어, 전... 되게 쓸만해요. 아. 어, 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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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박박 박스에서 얘기가 나왔어. 어, 저 잘못 들었어요. 박스 몬스가 필사기를 쓰네. 맞아요. 선물로 베일을 받으셨나봐요. 박스에서 팀 베일 받기. 그 우리 엄마가 힘들게 만든 건데. 그 홈메이드임. 오, 오케이 여기 다시. 그렇게 써먹는다고? 저는 정면 단약만 쓸 거예요. 여기서 힐을 한번 쓰고. 그 한스님 70초 때 남으면 그때 힐 그거 한번 깔아주세요. 네. 아 저 70초 남았는데. 각자 힐 하나 먹고 시작해야 돼. 일단 여기 그러니까 들어와요 여기. 쓰고 이 가지고 있던 거 쓰고 하나씩 집어들고 있고. 빰빰빰빰 거의. 어? 벌써 짐을 깔아버렸어? 나이스. 자 여기서 털을 잔뜩 깔아놔야 돼요 지금부터. 알았죠? 여기 어디서 터렛을... 그냥 숨어 있을까요? 그냥 털에서 여기 돌아 깔아놓으면... 위에 돌아가면 아 그건 세대가 없어요. 어 네. 털을 대각선으로 깔아놔야 돼요. 그래야 얘네 초반에 그거 잘 못 부순. 근데 전 파염 탄약이 있어요. 그냥 버스 온다면 쓰려고. 오케이 오케이. 그러면 이제 작동 시작할게요. 예히. 자 180초. 180초만 버팁시다. 쉽죠. 어디야? 적어도 지금은 반응은 그다 신나죠. 아, 그거 참. 오, 보스 와요? 네. 아니 버스가 아니라 그냥 아직 작은 거야. 이게 여기 위에서 나이스. 오, 네. 사실상 우리 팀베이는 터렛 같은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100초 남았음. 오? 1층에 보스 떴어요. 침 뱉어요 이제. 아니 그냥 너무 많이 죽어요. 보스 컷. 오케이. 그거 버스 아니었던
심각한 거. 그 침 뱉는 친구. 그게 그 친구가 제일 거슬려요. 잔약. 걔 빨리 못 자르니까 설 데가 없어. 걔 때문에 우연히 빠꾸 하다가 터렉이 다 부서져요. 오 스피드다 스피드. 깔아야 되나? 어 갑자기 지금 뒤에서도 애들이 나와요. 버스. 화염 탄약. 나이스 지뢰. 나이스. 아 잘렸어. 30초 남았어요. 화염 탄약이 대박이다. 좀 이따 근데 이게 기본 난이도로 하면 보스 말고도 덩치 두 마리 더 와요. 좀 이따가. 이거 쉬움이? 아, 쉬움이에요? 기본 아니었어. 아 그니까 나 기본으로 가고 있었어. 오 저기 하나 더 와요. 큰 거 나와요. 엘리베이터 꼬 엘리베이터. 아 그냥 무한이에요. 나이스. 어, 나 생각보다 렉 되게 많이 걸리는데 이거. 근데 사실... 심지어 나도 좀 걸림. 얘네들이 엄청 쏟아지니까 에일리언이 엄청 쏟아지듯이 많이 나오면 좀 일단 기지로 돌아갑시다. 기지가 정비하고 네, 그냥 좀 무슨 업그레이드 받은 것 같아요.